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JP모건 좋았죠, 뭐. 기업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JP모건 좋았고 시티그룹 좋았는데 웰스파고는 애상을 하회. 똑똑똑, 예. 근데 이제 웰스파고가 시티그룹도 당 초반만 해도 한2% 상승을 했었는데 웰스파고가 거기에 대해서 부실 대출이 너무 많아 언급을 하면서 소매 대출이 많은 시티그룹도 같이 빠진. 네. 그리고 JP모건도 그러니까 CEO가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앞으로 은행주 실적이 좋을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당연하지 않. 그 국리하고 이제 저금리 때문에. 부실 대출 이게 네. 상당히 적립금을 많이 쌓게 만들어요. 아, 충당금 말씀하시는 거죠. 대출 충당금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럼 그는 은행이 뭐 어느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업 전체 전체에 대한 이제 가치주의 리스크죠.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가치주가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금융주까지 올랐으면 이쪽으로 혹시 바람이 부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쉽지가 실적이죠. 않네요. 예. 실적 그리고 또 이번 분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 기업들의 잔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게 가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말씀하시겠지만 테슬라가 다음 주에 있다는 거 계속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도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나 새벽에 나오는 기업들은 뭐가 있어요? 실적에. 그러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요? 기억이 안 소매주? 납니다. 갑자기. 소매주? 혹시? 아닙니다. 갑자기. ASML. 이게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예, 장비 있죠. 그 예. 업종인데 그게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가 있고 네.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것들이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ASML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헬스케어 관련된 거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겠죠. 골드만삭스는 어저께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미 의미였고, JP모건은 비슷할 겁니다. 네. 왜냐면, 예, 그 채권 트레이딩이나 이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게그 은행업 종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 알코아 실적 발표. 알코아. 알코아가 최근 들어서 구리가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세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코아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태. 자, 이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일정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뭐 일단 모더나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더나의 주가가 모더나 주가가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 봐야 그렇죠. 될까요? 예,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어제 영향력이 크지가 않았지만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라든지 뭐 여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있었는데 그 핵심은 세인트루이스 블라드는 좀 이상해가지고 연말에 4.5% 간다 실업률. 실업률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뚝 이제 떨어진다고요? 급격하게 올라갈 거고 2분기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게내 눈에 보여 뭐 이런 거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3시, 4시, 3시. 새벽에, 새벽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이게 7월 말에 있을 FOMC를 기반으로 그 참고 자료인데요. 이 베이지북 자료 수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약 2주 정도 전.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 그 시기는 코로나 미국의 확산이 되기 6월 중순까지 끝나고 나서 확산되고 있던 시기, 그 다음에 경제 재개가 되돌리고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베이지북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낙관적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모더나 이슈로 시장의 변화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후 들어서 경기 불확실성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수 있는지 베이지북 관련된 코멘트도 중요하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뉴욕주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장 네. 시작하기 전에. 뉴욕은 지금 현재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시장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것들 때문에 시장은 장 초반에 좋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호황장이 너무 막 엇갈린다. 그렇죠.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오후 들어서 미국장 그래서 오전장보다도 미국장 오후 들어서 또 어떻게 바뀌는지 최근 들어서 맨날 그래요. 오후 들어서 급락을 했다 급등했다 막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심하군요, 지금.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내일. 어차피 베이지북 영향이 더클것 같고요. 네. 모더나는 이미 오늘 많은 부분들 반영이 돼 있으니까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좀 주목할 것 같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경기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글로벌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같이 움직여요. 네, 네 맞아요. 한 업종이 특히 섹터별로.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끝나는 미국의 주요 섹터들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은 아침에 채널K에서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중국이 아니죠. 미국과 관련된 부분의 정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내일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